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열심히 적금하고 최대한 아껴 써야지.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고.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너 말투가 좀 아재스럽긴 하다. 크크. 나는 확실히 사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듯. 뭔가 그런 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. 쓴다 안 쓴다 둘 중 하나 골라야 한다면 나는 안 쓴다 쪽인 듯. 아껴서 나쁜 건 없잖아. 인정. 크크. 돈 쓸데없는데 쓰는 사람 보면 조금 화날 때도 있음. 근데 매번 이런 순위 할 때마다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불편했는데 둘만 있으니 확실히 널찍하고 좋구만. 크크. 난 평소에는 잘 안 쓰는 편인데 뭔가 꽂히는 물건이 생기면 망설임 없이 삼. 예를 들면 컴퓨터나 핸드폰 등 각종 기기들. 나는 돈 모아야 될 이유가 확실하면 최대한 안 쓰고 써야 하는 이유가 확실하면 큰 돈도 망설임 없이 씀. 난 귀찮아서 안 쓸 때도 있지만 은근 해픈 부분도 있는 것 같음. 난 너무 안 쓰는 건 좀 힘들더라. 나도 크크. 나는 소소하게 자주 쓰는 편인 듯. 뭐 아끼면 아낄 수는 있지만 쓸 때는 확실히 써야지. 요즘 쥐꼬리 말한 월급 모아봤자 내 집 하나도 못 사는데 뭐. 너무 모으는 거에 집착하는 건 별로라고 생각함. 나는 끌리는 게 있으면 일단 질러야 함. 뭐 그것도 돈이 있다는 가정이지만 크크. 돈은 쓰라고 있는 거지 안 그러냐? 인정. 크크. 아끼다가 똥 되는겨. 뭔가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했는데 너네들 말 들으니 조금 위로가 되긴 하네. 크크.